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든 채용톡톡 한가연입니다. 오늘은 KT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B2B 마케팅 앤 세일즈, B2C 마케팅 앤 세일즈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4월 24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충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전은하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채용 소식은 충남 보령시 청소면 소재 주식회사 혜승기술연구소입니다. 이 회사는 배전 및 전기 자동 제어기 제조업체로 이번에 지원팀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경리, 회계, 거래처 관리, 기술 지원 업무이며 학력이나 경력은 관계가 없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및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 등 이상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이며 복리후생으로는 차량 유지비 및 식사 제공이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남 보령에 위치한 주식회사 혜승기술연구소에서 지원팀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리, 회계, 거래처 관리,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구인 소식 전해주시죠. 이어 준비한 소식은 충남 홍성군 홍부급 소재 주식회사 은성전장입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전기 회로 부품 제조업체로 이번에 생산직 직원 20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검사, 조립, 포장 등 자동차 부품 생산 관련 업무이며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은 관계가 없으나 차량 소지자 및 육안 업무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고용 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보직에 따라 주야간 교대 근로 또는 야간 근로로 운영됩니다. 급여는 시급 9,620원이며 검사, 납땜, 야간, 근속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경조휴가, 정기휴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은성전장에서 생산직 직원 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검사, 조립, 포장 등 자동차 부품 생산 관련 업무라고 하네요. 급여는 시급 9,62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은하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천 지역의 채용 소식 만나봅니다.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김진영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구인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 먼저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UCL 주식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화장품 ODM, OEM 제조업체로 이번에 생산직 사원 5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잔업 가능자를 우대하며 장애인을 병행 채용합니다. 직무 내용은 화장품을 포장하는 업무이며 고용 형태는 2년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잔업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9,620원 이상의 수준으로 복리후생으로는 이식 및 통근버스가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입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UCL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직원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고용 형태는 2년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검토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승명실업입니다. 이 업체는 지압, 인쇄, 임가공 등 기태 인쇄 업체로 이번에 생산직 사원 5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모집 직군은 인쇄보조, UV인쇄보조, 접착포장, 포장, 톱슨입니다. 고용 형태는 3개월 계약직으로 만료 후 상용직으로 전환 검토 대상이 되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시급 9,630원 이상의 수준으로 면접실 경력과 직군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는 이식이 별도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4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에 위치한 승명실업에서 생산직 사원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3개월 계약직으로 만료 후 상용직으로 전환 검토 대상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진영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고요. 이어서 은희의 노동요로 이어가겠습니다. 얼쑤! 우리의 일주일 월화수목금금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오늘은 은희의 노동요 시간입니다.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노동요를 함께 네. 얼쑤 해볼 조은희 강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쑤. 네. 네, 좋습니다. 은희쌤 노동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이잖아요. 네. 결정적으로 이 노동요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요. 네. 일단 그 노동에 지친 분들의 예. 그런 애환을 풀어드리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전에 앞서서 일단 노동요가 있으려면 노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노동 없이는 노동요가 의미가 없죠. 맞습니다. 네. 일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또 이야기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요즘 쉬는 청년이 무려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은희쌤이 생각하시기에는 요즘 청년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일을 쉬고 있는 걸까요? 우선 일을 쉬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네. 원하는 직장이 아니면 아예 안 간다. 라는 이런 마음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요즘 최저임금 네. 실제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사실 생활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직장이 아니면 내가 좀 제대로 준비해서 조금 쉬는 시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손가락 빨 일은 없으니 네. 좀 천천히 해보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굳이 이제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네. 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통계청이 지난해 8월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보면요. 몸이 좋지 않아서가 39.4%로 가장 많았고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가 18.1%. 퇴사 후 계속 쉬고 있다가 17.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이 몸이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니까요. 우리 노동요에서도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노동요가 이제 장수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또 앓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실제로 그 일하면서 막 너무 좋아 이러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실 잘 못 봤거든요. 네. 이상한데요? 그건 좀. 진짜 너무 좋아라고 하는 분들 간혹 보면 네. 연봉이 좀 괜찮은 분들 아~ 성과급이 딱 들어왔을 때 아~ 그러면 너무 싫지만 또 이제 통장을 보면 얼쑤. 얼쑤가 나오는 거죠.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그 얼수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앓는 소리가 있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또 직장이 있고 또 직장이 있으면 힘들지만 네. 그런 집도 식장이 있어요. 또 힘들다는 소리도 하고 얼수 소리도 나오니까 직장은 필요하겠죠.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든 건지 20, 30대 직장인들의 선호하는 직장 정보가 담긴 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선호하는 기업부터 볼게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순이고요. 워라벨 성과제가 잘 갖춰진 기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하는 기업 수준이 높으니까 청년들이 직장 선택에 애로사항을 겪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직장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분들이 예. 제일 큰 문제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어느 하나도.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워라벨도 챙겨야죠. 네. 정년 보장도 챙겨야죠. 연봉도 챙겨야죠. 그러면서 제일 큰 문제는 네. 일단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도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남들이 약간 좋아라 하는 것들은 내가 다 가져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직장 네.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워지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워라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은희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예. 그 워라벨은 그러니까 워라벨이 좋은 기업에 너무 가고 싶어요. 이거는 약간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워라벨이 최우선순위라기보다는 예. 왜 워라벨은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물과 같이. 네. 이게 왜 그런 인식이 생겼냐면 실제로 예전에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예, 뭐 그건 만화 원작으로도 있고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이게 그 MZ세대들의 뇌리에 너무 깊이 박힌 거예요. 아. 이거는 또 다른 학교폭력이다. 네.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이제 뭔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풍자되는 그 SNL의 뭐 MZ오피스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워라벨이 없는 기업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워라벨을 좀 크게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워라벨은 그냥 기본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워라벨이 좀 있어줘야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쵸.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사실 이 워라벨이라는 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이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인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잘 쉬어야지 또 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잠을 좀 잘 자야지 또 일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워라벨이 무너지면 아예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이 워라벨이 근데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워라벨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뭐 레고 수집 같은 거 예. 뭐 아니면 레고나 뭐 건담 이런 것들을 막 만들면서 잠을 안 자도 이거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야 풀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시간 가용 범위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워라벨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네. 개인마다 다 다른 거죠. 사실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네. 잠 잘 자고 하면 저는 그게 라이프 밸런스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쌤 저는, 어떤 거 많이 드세요? 스트레스 푸실 때? 저는 종류별로 다 먹습니다.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이제 비가 오면 전을 먹고요. 이제 네. 눈이 오면 뭐 오뎅을 먹고요. 아, 맛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음식을 되게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라이프 밸런스의 시간이 아주 많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맛있는 걸 먹으면 전 좀 해소가 되는 편이라 저 같은 사람은 업무 시간이 길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끝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되니까.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막 여행이나 네. 아니면 뭔가 정말 운동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막 운동 마라톤 이런 좀 시간 가용 범위가 넓은 그런 라이프 밸런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업무 시간이 좀 조절이 되어야겠죠. 아, 네,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진짜 이 균형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누구한테나 다 중요한 것 맞아요. 같습니다. 또 청년들이 기업에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라벨 다음으로 2위가 월급 성과 보상 체계인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 노동요 첫 시간대 다뤘던 내용이랑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직장인들이 퇴사하고 싶을 때가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였잖아요. 성과도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그 MZ세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네.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게 명확해요.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좀 그냥 정말 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냥 네. 목적 없이 네. 뭐 받는 거 없이 주는 거 없이 그냥 약간 정 이런 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M세대 분들이었다면 네. 요즘 젠지라고 하잖아요. 젠지 네. 세대라고 하는데 Z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하고 그만큼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오. 거기에 대한 성과를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게 되게 명확해요. 아.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쪽으로도 가냐면 남한테 피해주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게 이런 그 기브 앤 테이크의 순환이 깨지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건 이상한 거죠. 약간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성향이 이제 성과 체계에 대해서 니즈가 조금 커지는 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과 보상 체계가 두 번째 자리하고 있는 거군요. 네. 워라벨 다음으로 성과 체계가 다음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정말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지표였죠. 정년 보장보다 성과 제도가 더 위에 있어요. 은희쌤은 요즘 청년들이 성과 제도가 우선순위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그래프를 봤었을 때 한 네. 3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워라벨이랑 정년 보장이 1위였거든요. 안정적인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우리 가연 MC는 M세대인가요? Z세대인가요? 따지자면 대략 비밀이에요. 비밀인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비밀로 해볼까요? 우선 Z세대 분들이랑 M세대 분들이 너무 차이가 커요. 아, 네. 네,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제는 MZ라고 묻지 않고 M세대냐 Z세대냐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네. 젠지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그냥 압축해 볼 수 있는 건데 나를 성장시켜 주거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저 Z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러신 것 같네요. 약간 그 애매하게 제가 약간 맞물려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Z세대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안 갈 수도 있는데 약간 맞물려 있으신 분 분이네요. 예, 그 맞물려 있는 와중에 Z세대의 속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네요. 네, 저도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을 주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좀 기다림 필요한 스타일. 저는 확실히 M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다. 열심히 해도 성과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바로 보상을 안 해줄 수도 있지.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만큼 바로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언젠가 다른 쪽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 Z세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론은 내가 나를 성장시켜주거나 이거는 너희 기업이 정말 좋거나 이 기업에 들어가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명확한 시스템의 기업이거나 네. 돈을 많이 주거나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자동차 생산직도 뭐 얼마나 많이 몰렸습니까? 정확한 성과는 이제 돈인 거죠. 그리고 성장을 시켜줄 시간이 바로 워라벨. 네. 그래서 이 워라벨이든 뭐든 결국에는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가, 매슬로우 욕구 중에 가장 자아 실현의 단계가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 부분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알파 세대까지 가면 더 이게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Z 다음인 거죠? 그렇죠. 지금의 10대 분들이 이제 알파 세대. 아, 00년생 막 이런 분들. 00년생은 예, 그 이후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10대 분들이 이제 알파 세대 분들인데 이분들도 이게 조금 명확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의 뭔가 성과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곳.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공무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정말 높았었잖아요. 공시생들, 네. 그래서 네. 노량진. 노량진은 요즘 컵밥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대요. 한동안 인기였는데요. 엄청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뜻없이 공부를 하는 거,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금에 대한 얘기도 많고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그리고 봉급이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기도가 조금 떨어지고 그 인원이 다 대기업이랑 약간 이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으로 굉장히 좀 확확확확 바뀌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네, 보면은 지금 공기업 선호도가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표를 보면은 중견기업보다 공기업 선호도가 낮은 편이거든요. 네. 공기업은 원래 제가 취업 준비할 때만 해도 이 신의 직장이다. 맞아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안정적이고 좀 잘 챙겨주고 하는 그런 직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한물 간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예.
엄청 붐이었어요. 네. 공기업이 거의 1위를 했었죠. 근데 이게 네. 한 3, 4년 전에만 하더라도 진짜 대기업보다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한 2, 3년 지나면서 정보를 많이 얻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공기업 좋대, 공기업은 블라인드래. 그래서 학점이나 이런 거 다 막 잘 못했어도 학력이 별로 안 좋아도 나이가 많아도 다 들어갈 수 있대 하면서 네. 막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실상을 딱 보니 공기업을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냥 필기 공부를 하는 데만 최소한 예. 1년은 걸리고 예. 그러니까 거의 공시생처럼 공부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정말 우후죽순 모두가 지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네. 지금은 조금 알짜배기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을 나는 선호한다 혹은 지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필기 공부를 하시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 이제 공기업을 지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조금 줄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그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 근무, 순환 근무 체계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공항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게 7년마다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네. 순환 근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공기업의 뭔가 좋은 점을 그동안 알고 지원을 하는 분들만 많았다면 이제는 이런 조금 약간 좋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알아버린 거죠. 그리고 중견이 이제 공기업보다 높은 이유는 네. 중견이 생각보다 대기업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도 중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심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중견에 속하고요. 이게 상장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산업 업종에 따라서 그냥 중견으로 남아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애초부터 그냥 지원자들이 대기업을 가고 싶은데 대기업은 내가 약간 빡셀 것 같아. 내가 약간 좀 밀릴 것 같아.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타협하자 하고 지원하는 곳이 바로 중견이죠. 그리고 중견도 대기업 수준의 연봉이나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기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약간 연장선상으로 중견을 지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제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지표랑 좀 달라지는 것 완전 같은데 완전 달라졌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의문이 드는 게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스타트업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은 이제 소규모로 이제 막 꾸려서 시작하는 완전 작은 기업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중소기업보다 높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가연 씨가 되게 제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스타트업은 제일 작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5인 이하의 사업장이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라고도 하고 정말 작은 곳인데 네. 이게 아까 어떤 개념이냐면요. 요즘 스타트업들이 예.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IT, 솔루션, 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컨텐츠, 네. 커머스 이런 IT를 기반으로 한 업종이 스타트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사무실도 공유 오피스, 위워크 뭔가 좋아 보인다. 그쵸. 뭔가 약간 뉴욕, 약간 이런 느낌. 네, 약간 커피 한 잔 딱 먹고 안경 딱 쓰고 이제 보고서 한번 보고. 물론 되게 뭐 적죠. 규모가 적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약간 좀 젊은 느낌. 젊은 나를 좀 받아주고 약간 나가는. 힙한 느낌. 약간 이런 네. 게 있어요. 네. 앞서 나가고 네. 금방 막 상장하고 막 성공하고 막 당근 마켓 이런 곳들이 다 어떻게 멋있다. 보면 스타트업에서 성장을 한 거잖아요. 산업 자체 제가 우리 젠지 세대 분들, 지금 20대 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인 거예요. 일단 뭔가 온라인 마켓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네. 더 친숙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 제조 쪽, 생산 쪽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사 위치도 서울보다는 지역이나 수도권에 왜냐하면 공장을 가동하고 이래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조업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공장이나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중소기업에서 막 내가 막 커피 타고 막 믹스커피 타고 이런 개념을 중소기업 자체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다 보니까 실상 스타트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더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때문에 스타트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이유가 좀 이면에 있었네요. 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저는 오늘의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네. 궁금했어요. 네네. 은희쌤이 생각하시는 좋은 기업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이요. 예. 일단 저는 이 모든 직업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기 전에 네. 제가 생각하는 취준생분들에게 좋은 기업은 네. 본인에게 맞는 기업.
아, 본인에게 맞는 기업. 본인의 성향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숱한 취준생분들을 봤지만 이 친구는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약간 열정, 파워 장난 아니고 막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야. 네. 근데 이제 공기업을 지원한대요. 아. 공기업은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부분보다는 체제에 딱 순응하시는 분들이 딱 잘 맞거든요. 아. 그러면 아무리 공기업이 워라벨도 좋고 연봉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원자는 안 맞겠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그냥 정말 엉덩이 붙이고 그냥 성실하게 뭔가를 하는 게 잘 맞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대기업에 지원을 해. 근데 대기업은 좀 파이팅 넘치고 뭔가 제안도 하고 아이디어도 넘치고 이런 분들이 맞는데 네. 이렇게 뭔가 그냥 성실하기만 한 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또 좋은 기업은 본인의 성향을 좀 완벽하게 좀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업 적합도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선정하신 다음에 이제 워라벨이든 연봉이든 그다음부터 이제 협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기업인 거죠. 와, 지금 우문이 현답의 지금 그렇죠.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네. 게 좋은 기업인가요? 했을 그렇죠. 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취업 강의하면서 공기업도 네. 너무 좋은 기업인데 그냥 보면 볼수록 아, 나는 공기업이랑 안 맞는다 아. 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향에 맞춰가는 게 제일 좋은 취업인 거죠. 네. 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화이팅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선 요즘 취업이나 채용에 있어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남의 기준을 자꾸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본인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설정한 다음에 열심히 지원하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노동요를 불러보시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소 은희의 노동요 오늘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얼쑤!